제주는 우리나라 대표 휴양지답게 수영장이 있는 호텔 리조트가 많죠. 그 특징도 다양한데요. 전망이 좋은 인피니티 풀, 길이가 아주 긴 수영장, 아이들이 놀기 좋은 시설을 갖춘 곳, 겨울철에도 문제없는 따뜻한 온수풀의 수영장 등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제주 호캉스의 만족도를 높여줄 직접 다녀온 10곳의 제주 호텔리조트 수영장 특징과 참고하실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취향에 맞는 곳은 어딜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해비치 호텔입니다. 해비치는 길 건너 바로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서 제주에서도 오션뷰 좋기로 손에 꼽히는 호텔 중 하나인데요. 야외 수영장 윈터가든에서도 이 바다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 실내 수영장에는 길이 25m, 폭 6m의 수영장이 있어서 찐 수영을 즐기기에도 좋고 유아풀과 자쿠지도 있습니다. 해비치 윈터가든은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데 동절기 수온이 야외 30도, 실내는 29도 수준으로 야외는 바닷가라서 바람도 차고 같은 30도여도 더 미지근하게 느껴져서 겨울철에는 오래 물놀이를 즐기기는 어렵더라고요. 겨울 따뜻한 야외 온수풀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아쉬울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해비치는 호텔과 리조트가 있는데 호텔 투숙객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지만 리조트 투숙객은 성인 만원, 소인 5,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하며 24년 1월 기준 리조트는 리모델링 진행 중인 점 참고해주세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엠버퓨어힐 호텔앤리조트입니다. 주변에 바다는 없지만 호텔 자체가 중산간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탁 트여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날이 좋으면 멀리 바다까지 맑게 보인다고 해요. 수영장은 길이 30m, 폭 7m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객실 수가 적어서 투숙객이 많지 않아 혼잡하지 않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따로 없고 체온 조절을 위한 핀란드식 사우나와 락커룸이 실내에 이어져 있습니다. 사계절 미온수풀로 동절기에는 29도에서 30도, 일반적인 겨울 추위에는 수영을 즐기기에는 조금 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개인 전용탕을 갖춘 신관 객실에서 노천욕을 즐기시고 봄, 여름, 가을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수영장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수영장 바닥면이 투명한데 이 아래로 로비가 있어서 로비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올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려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그랜드 조선입니다. 예전에 켄싱턴 리조트 건물을 리모델링한 본관과 2020년 새롭게 지어 오픈한 신관 힐스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관에는 가든풀과 성인 전용 피크풀, 신관에는 헤븐리풀까지 총 3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가든풀은 잘 꾸며진 조경과 열대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어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실내와 야외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성인들은 주로 피크풀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성인 전용 피크풀은 루프탑에 위치해 있어서 멀리 산과 바다가 내다보인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쿠지도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 힐스위트에 있는 헤븐리풀은 아담한 편이지만 객실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동안 투숙객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전망도 좋은 편입니다. 세 곳의 수영장 모두 동절기에는 30도에서 33도로 온수풀로 운영되고 있고 신관 투숙객은 세 곳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본관 투숙객은 가든풀과 피크풀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신라호텔입니다. 오픈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제주에 새로운 호텔이 계속 생겨남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신라호텔 순비 스파존은 오랜 세월 잘 가꾸어진 조경에 둘러싸여 이국적인 휴양지 분위기가 풍겨집니다. 크게 패밀리풀과 성인풀로 나뉘어져 있는데 패밀리풀은 실내와 실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텔 규모 대비 패밀리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기보다는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을 제외하고는 무료 선베드 자리 잡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패밀리풀에서는 화요일을 제외하고 저녁마다 라이브 공연이 있는데요. 은근 물속에서 공연 보는 게 기분도 업되고 재밌더라고요.
성인풀은 계단을 한 번 더 올라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전망이 좋고 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성인풀 선베드와 카바나는 2, 3시간 단위 유료로만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뿌티카바나는 2시간에 33,000원인데 이용 시 한 잔에 15,000원이 생맥주 두 잔과 생수 두 병이 포함되어 있어서 맥주를 드실 계획이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패밀리풀, 성인풀 모두 동절기에는 수온 30도에서 33도, 자쿠지는 38도에서 42도, 그리고 핀란드식 사우나도 있어서 겨울철에도 너무 춥지 않게 야외 수영 가능합니다. 서귀포 중문단지에 위치한 롯데호텔입니다. 신라호텔에 밀린다는 평이 많지만 나이 있는 가족분들에게 수영장만큼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곳입니다. 제주롯데 야외수영장 해오는 규모가 꽤 있는 편인데요. 깊이 1.1m에서 1.7m의 꽤 큰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바닥분수, 몸을 녹일 수 있는 자쿠지, 한편에는 유아풀까지 따로 있습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놀고 즐길 만한 기구까지 재미 요소를 더해서 아이들에게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동절기 수온은 28도에서 32도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미지근과 따뜻함 그 사이였는데 소리를 듣자 하니 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은 쌩쌩하게 노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 세상이다 보니 성인들 입장에서는 놀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공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실내 수영장은 심미적으로 예쁜 수영장은 아니지만 진짜 수영을 하기는 좋고 대부분 야외 수영장을 이용해서 한적한 편입니다. 다만 본관 8층에 있어서 야외 수영장과 거리가 많이 멀고 실내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통합 10,000원으로 유료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서귀포 중문단지에 위치한 파르나스 제주입니다. 파르나스는 길이만 110m, 제주에서 가장 긴 인피니티 풀로 오픈과 함께 엄청난 주목을 받은 곳이죠. 실제 이용해보니 길이가 긴 덕에 이용인원이 많아도 붐빈다는 느낌이 없었고 무엇보다 전망이 탁 트여서 하늘과 바다를 마주하고 수영할 수 있어 더없이 좋았습니다. 해질녘은 특히나 멋지고요. 사계절 온수풀로 동절기에는 수온 30도에서 33도로 유지되는데 실제 12월에 이용을 해보니 정말로 따뜻했고 38도에서 39도의 자쿠지가 총 3개라 수영하며 중간중간 몸 온도를 높이기에도 좋았습니다. 야외와 연결된 실내에는 실내 수영장, 작은 유아풀, 핀란드식 사우나까지 있습니다. 별거 아닌 듯 하면서도 좋아 보였던 점은 대부분의 야외 수영장은 실내 테이블이나 자리가 없는 편인데 이곳은 풀사이드 옆으로 자리가 꽤 있어서 겨울철 야외 수영하다가 실내에서 음식 먹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어른, 아이 모두 즐겁게 놀만한 수영장이었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JW 메리어 제주입니다. 럭셔리 호텔 디자인 거장 빌 벤슬리가 한국의 미를 담아 내부 디자인을 해서 주목을 받은 곳이죠. 수영장 리프레쉬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영장 바닥이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 모양으로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녀분들이 직접 만드신 망사리도 있어서 제주 문화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바다와 범섬을 마주하고 있는 이 전망이 훌륭합니다. 실내 수영장은 제법 규모가 있는데요.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만족할 만한 크기의 풀과 유아용 풀, 또 물놀이 시설, 자쿠지, 또 습식건식 사우나까지 있어서 어른아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영장이었습니다. 동절기 수온은 야외 34도, 실내 32도로 따뜻한 온수풀로 유지가 되어 겨울철 물놀이 하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야외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층이 달라서 두 곳 모두 이용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제주시 노영동 제주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제주입니다. 지상 38층 높이에 1600개 객실이 들어선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텔이죠. 이곳의 수영장은 호텔 규모 대비 소박한 편입니다. 대신 깊이는 1.5m로 깊고 수온은 38도에서 39도로 제주 여느 온수풀 호텔보다 확실히 뜨끈합니다. 야외 한편에는 영유아를 위한 작은 키즈풀과 자쿠지도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수영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어져 있는데 이곳도 아담한 건 다소 아쉽지만 동절기 물온도는 35도에서 38도로 겨울철 물놀이만큼은 정말 확실히 따뜻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8곳 외에 3곳 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우선 히든클리프 호텔인데요. 47m 길이의 숲을 바라보는 인피니티 풀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규모와 전망에 반해서 저도 3번을 다녀왔는데 최근 2년 이내로는 다녀온 적이 없어서 현재 어떠한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번외로 소개드립니다. 호텔에 문의해보니 동절기에는 야외 수온 31도에서 33도로 온수풀 호텔 평균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신화월드입니다. 워낙에 규모가 있는 리조트답게 큰 워터파크와 야외 실내 수영장만 각각 3개씩 있어 작정하고 물놀이하러 가기 좋은 곳입니다. 다만 동절기 야외 수영장은 신화관 건물 스카이풀 한 곳만 운영을 하며 수온도 28도에서 29도 미온수로 겨울 물놀이에 적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봄, 여름, 가을 여행에 더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마지막은 토스카나 호텔로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겨울 제주 온수풀 38도 정도로 뜨끈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직접 가보려고 했는데 원체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제가 가려던 날은 예약이 마감돼서 도전도 못해봤네요. 온수풀 찾으시는 분들은 꼭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